2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시다. 사실 저 배운. 아, 예, 아직 그 개봉이 안 해가지고, 한 다음에 제가 충분히 홍보할게요. 네, 새로운 뉴스거리가 없어가지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 주간 아이돌 실험정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사실 저희가 그동안, 청음의 특집을 몇 번 했었어요. 그렇죠. 그 볼빨간부터 해서, 뭐, 예. 안테나 뮤직이라든지. 안테나, 뭐 미스틱. 아, 이번 주는 바로 밴드 특집입니다. 아, 근데 오늘은 밴드를 한 팀만 모신 게 아니고. 네. 두 팀을 모셨습니다. 저 정말 저 신성들이 나오죠? 네. 특히 대형 기획사에서 저희도 몰랐거든요. 어, 이런 대형 기획사에 밴드들이 있었다고? 그만큼 이 친구들이 좀 악받친 게 많을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아주 이분들의 매력을 탈탈 털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JYP의 첫 번째 밴드고요. 우리에게는 그 복면 아이돌로 그렇지. 인연을 맺은 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광탈했죠. 광탈했죠. 예. JYP의 첫 번째 밴드입니다. 우리 데이식스! 데이식스! 아야, 친구들 이제 밝혀주마자. 안녕하세요. 이건 모니터 안에 따라한 거거든. 이건 대형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 짜내로도 좀 봤어요. 그전에 공부를 좀 연습을 하고 좀 했어야 되는데 아~ 선생님은 좀 알려줄 줄 알았다 그래도 제가 안면이 있으니까 아, JYP에서 억지로 내보냈나요? 아, 아닙니다. 너무 싫었는데 억지로 나왔으니까 지하 삼촌 딴 스튜디오에 정동 씨,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획사를 믿고 절실함이 없는 자! 아닙니다. 절실함이 없는 자! 아닙니다. 우리 신인인데 어땠는지 알아? 그 차가운 돌방에서 영하 17도, 18도에 보일러도 안 켜고 우리들이 얼마나 개그맨의 꿈을 키우면서 해서... 아니구나. 형은 내 램프구나. 내 램프의 꿈을 꾸면서 옥탑방에서 아이덴티티를 찾아요. 그렇지. 얘는 영등포에서 네. 우리 둘 다 장수성간대 이놈들아. 어? 아, 시청자님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아, 데이식스. 아, 사실 우리 성진군은 그때 한번 복면 아이돌로 저희하고 한번 인사를 탔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혼자서 막 다 했어요. 노래도 다 하고. 네, 노래도 하고, 춤도 예. 추고. 다른 멤버들 보셨습니까? 우리 성진군 나온 거? 아, 네, 예, 봤습니다. 아, 어땠습니까? 첫 주에 바로 나갔거든요. 네, 좀, 굉장히 네. 좀 불쌍했어요. 네, 열심히 뭐 춥고 있는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데이식스가 무슨 뜻이에요? 자, 데이식스가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뭐. 이제 만들고 에이. 토요일은 팬분들과 함께 만들고 아이. 그리고 일요일은 이제 휴무입니다. 아, 금상동인가 봐요. 네, 맞아요. 일요일, 일요일 딱 일요일. 예, 그래요. 네. 근데 고향이 다들 제각각인 것 같아요. 예. 성진이는? 저는 부산입니다. 부산? 예, 일산입니다. 일산? 부산입니다. 부산? 인천입니다. 인천? 엘레인. 엘레? 어? 엘레이 아, 뻥 치지 마. 영화 한번 치지 마. 어? LA를 방금 LA라고 그랬는데. 이 부산분들하고 LA. 같이 살다 보니까. 멜론이 가봤나? K타운 알아, K타운? K타운 살았나? 네, 제가 세리토스 근처에. 어디, 어디, 어디? 세리토스. 세리토스. 네, 세리토스라는 도시. 아, 좋은 동네지. 그렇죠. 리틀 도쿄 가봤어요? 리틀 도쿄? 거기 초밥도 맛있잖아. 아, 예, 그치. 유니버스 스튜디오 가봤나? 안 가봤지. 텐스포 타봤어? 그거 제가. VIP를 해봤어, VIP. VIP 익스프레스로? 우린 했다. 우리 그거 했어. 죄송해요. 우린 그거였어, 유니버스. 우리. 죄송해요. 우린 그거였어, 유니버스. 우리 익스프레스로 갔어. 안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 바로 갔어. 형, 어? 거기 20년 살다 왔는데. 아, 자, 쓸데없는 자랑을 예. 제가 해드렸고요. 이렇게 LA만 나오면 우리가 그냥 발견하는지 몰라요. 네. 아직 뭐 우리 저 데이식스가 주간 아이들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긴장을 풀어줄 또 다른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소개해. 네. 아, 우리 주간 아이들 두 번째 인사를 드리는 친구들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FNC의 밴드 성골입니다. 우리 엠플라! 하나, 둘, 셋!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엠플라입니다! 야, 보통. 안녕하세요!
야, 보통 뺀지 나중에 가운데 데이식스 놀라죠. 네, 놀라죠. 기가 세니까. 그래도 한번 나와봤다고. 아니 예전에보다 모습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제가 못 알아봤네요. 아니죠. 그 자네 처음 보는데? 네. 자네 누군가?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엠플라잉의 새로운 히든 카드. 네. 어디 받으죠? 새로운 히든 카드. 신멤버, 신멤버. 네. 지금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 경돈 선배님, 감자님. 감자입니다. 왜 감자를? 이게 저희 히든 카드인데요. 네. 요즘에 마스코트 감자봉이라고. 저희 응원봉이에요. 여러분 탈수봉 이름이 뜨거운 감자거든요. 네. 아,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뜨거운. 아, 진짜. 아, 진짜 잘 그렸네. 누가 그렸어요, 이거? 제가 리더 승혁이. 아, 승혁분이.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그 엠플라잉 오랜만이에요? 네. 네. 얼마 만에 찾아왔죠? 거의 3년 된 것 같아요. 2년. 아, 네, 2년 됐어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저희 이제 히든카드 우리 회장 씨를 저를 찾느라. 네. 아, 근데 우리 그 회승군이 들어오면서 엠플라잉 뭐가 가장 달라졌습니까? 카니발이 좁아졌어요. 평균 키가 낮아졌습니다. 평균 연령도 내려갔고요. 평균 연령도 내려갔고 차량이 또 좁아졌고 키도 키도 올라간 건 멤버 수 하나. 아 근데 사실 그 보이 밴드들이 많지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두 팀이 주간에 나왔다. 지금 구성이 아무래도 두 밴드 간의 배틀이 시작될 것 같거든요. 100%죠, 100%. 저희도 그래서 솔직히 이제 배틀 구도를 생각 안 한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엠플라잉부터 저희가 특기를 한번 쭉쭉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재영분 다시 캐릭터 잡았네요. 오케이? 예. 처음에 나왔던 굉장히 까불다가 두 번째 와서 아 이거 안 갔다 감옥해지다가 그게 안 먹히니까 다시 올려주고 막내가 들어오니까 이제 한 살 형이잖아요. 네, 네 이제 원래 막내 약간 좀 과묵하게 예전에도 개인기 나한테도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엠플라잉이 독을 품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데이식스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엠플라잉이 입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 입합주? 아, 이거 벌써 기가 막힌다. 백도 없이 합주를 통해서 데이식스의 길을 죽이겠다. 우리는 보컬로도 이게 가능하다. 자, 갑니다. 네. 5, 6, 7, 8. 네. 여기 너희들 다 파파라치? 조명이 환희민 보컬보다 손을 더 이건 이 댄빙이 좋아요. 보컬 소리도 정말 듣게. 보컬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모아보면 믹싱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이게 조금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밸런스를 조금만 맞춰주세요. 자, 다시 한 번. 마스터링 작업 끝낸 걸로 들어볼게요. 5, 6, 7, 8. 여기 너희들 다 파파라치? 조명이 환히 비추고 저축도 될 거예요. 오늘 저축도 될 거예요. 이런 거면 되잖아. 그럼 또 노래 한번 해봐 입합주로. 뜨거운 감자였고요. 본인 이번 노래 제목이 뭐죠? 저희 최근에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각자 맡은 파트만 입으로 하면 돼요. 둔둔둔둔 입으로 하면 돼. 좋아합니다. 네. 한다. 어디부터? 좋아합니다. 네. 한다. 네. 한다. 오케이. 파이팅. 좋아합니다. 죄송한데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다섯 소리를 다 들었어요. 오, 하나도 안 어울려. 하나도 안 어울려. 다 튀는 거야. 네. 다 튀어. 이게. 우와, 나 다섯 명 소리를 다 들었어. 왜냐면 이거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데이식스의 특기는 바로 랩이라고 합니다. 오. 전설의 레전드 모기야. 모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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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콜라 그래? 머리 기똥
모스키토? 저희가 그 데이식스 작곡 여러분 작사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또 기타 반주와 함께 또 랩을 했던 네. 곡이 있어서 네, 그 곡을 누가 랩을 했어요? 동훈 씨가. 야,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이게 말이죠. 네. 어, 뭐 하면 돼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목이요. 1, 2, 3. 아, 목이야, 목이야, 목이야. 너는 왜 사는 거니? 아, 목이야, 목이야, 목이야. 너는 왜 사는 거니? 아, 어? 난 널 피하기 위해서. 어, 군용 거기지. 어, 군용 텐트를 난 샀지. 어, 좋아. 하지만 어, 선풍기 바람이 안 들어와. 어, 야. 어? 랩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어, 너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다 하지. 야. 야. 들어가.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도훈아 있다. 엠플라잉의 드럼이 재현이죠? 네. 도훈의 랩 실력으로 봤을 때는 도훈이 드럼을 훨씬 더 잘 친다고 봅니다. 아! 저 정도 랩 실력이면 그렇지. 난 정말 완전히 드럼 실력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저 정도 랩 실력이면 완전히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다른 지는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너 드럼만 한 개 드럼 좀 쳐봐야죠. 아, 저희 엠플라잉에는 래퍼가 래퍼 어디? 누구? 네. 제이. 아, 그러면 제가 프리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자, 우리 승엽군의 랩. 오케이, 컴온, 렛고! 요! 일단 먼저 도니 형과 우린 한 가족. 주가 나의 더 접수하러 왔다 이곳. 가벼워 보여도 대준이 형처럼 하드코어. 식진 않을 거야. 핫 포테이토. 도니 코니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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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도니 코니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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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도니 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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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 니코 니. 아 끝났다. 끝났어. 약간 저기 몇 개를 준비해 온 것 같아. 약간 느낌 니코 니코 요거는 내가 봤지. 이거는 준비용으로 나온 게 아니야. 그럼 우리 도훈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승엽이가 우리 상대 이렇게 랩을 했잖아. 네. 도훈이도 이제 즉흥으로 중간아이돌 도리콘 이렇게 가자. 좋아. 우리 사실 당신들 정말 보고 싶었지? 당신들? 어. 당신들 정말 보고 싶었지? 당신들? 랩이잖아. 왜냐? 포커버스야. 야, 랩하면 뭐 눈에 뵈는 게 없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 해요. 해봐. 어. 우리는 밴드를 하고 있지. 어, 정말 열심히 할 거니까 앞으로 또 우리의 행보를 어, 많이 기대해주고. 드럼 천재. 좋아. 드럼 천재야, 정말. 어, 많이 기대해줘. 안 봐도 드럼이다. 어. 니코니코니.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니코니코니. 니코니코니.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니코니코니. 야, 뭐지야. 자, 이제 뭐 지금까지 살짝 맛보기로 봤고 예. 자, 우리 엠플라잉과 데이식스의 본격적인 밴드 청음회를 지하 3층에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지하 3층에 밴드 청음회가 열렸습니다. 예. 아, 이런 구성 굉장히 낯설고요. 좀 어색합니다. 사실 우리 프로에서 이렇게 고품격 청음회를 한다는 거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대규모로 준비하게 된 거는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미스틱도 그러고 뭐 저기 그 희열형네 안테나도 그러고 그냥 건반 하나 놓고 했어요. 네. 하지만 모니터 스피커까지 안에 앞에다가 대단합니다. 아, 지금 우리 제작진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데이식스, 어떤 가사든 주면 즉석에서 노래 만들어 부르기가 가능하다. 저희가 데이식스 작곡, 여러분 작사로 네, 꾸준히 해오던 프로그램. 아, 보통 작곡은 누가 합니까? 저희 다 같이. 다 같이? 멜로디는 다 하는, 다 같이 하는데 가사는 이번에 마이크 안 되고 얘기도 됩니다. 아, 진짜. 빈마이크 그 그쪽 있잖아요. 그래서 가사는 어, 주로 영케이씨가. 영케이가 어, 좀 진중해 보여요. 여러분 영케이가 즉석으로 가사 하나만 붙여줄래요? 저 하나만 제가 던져도 되나요? 예. 박진영. 아 예. 어. 박진영. 아 예. 어. 생각 많이 해야겠다. 아, 이 느껴진다. 어릴 적부터 TV에서만 보던 그대. TV 좋아.
어느새 나의 사장님이 되셨고 뮤지션으로 연예인으로 정말 톱스타이신 그대 나의 피디님 나의 피디님 사랑해요 진짜 그만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진짜 그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아니지 어디 사랑해요 나이 어렸을 때부터 TV에서 보던 아주 그냥 안 됩니다 박진영 찬양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거 음에 음구나 풍로 서울음 뭐 이런 걸 얘기했지 찬양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되죠 여기가 무슨 교회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그 엠플라잉도 뭐 가능합니까? 한성호 한성호 에? 한성호 저희 가능할까요? 한성호 자 회승구님 그래서 약간 마이너한 감성으로 좀 불러주세요 5, 6, 7, 8 yeah, yeah. Oh, oh. 한성호 oh, oh. 군에서 제대했어 길가 다 너를 만났어 누군지 몰랐어 갑자기 노래해보래 노래를 불렀어 사인하래 이게 바로 나야 hey! Let's go 엠플라이 나야 사인하고 나야 yeah! 계약서 아직 안 끝났어 Alright. 야 이 친구가, 아, 이 친구가 자기 자랑을. 아, 정확하십니다. 이거, 예, 정확. 본인의 어떤 수련을 뽐내면서. 이런 게 삶이 녹아드는. 그렇죠. 이런 즉흥적인 뮤직 예, 좋습니다. 예. 아, 이번에는 여러분들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래요, 신곡 노래도 들어봐야죠. 그죠? 본인들 노래를 제대로 한번 멋지게 불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엔 누구, 데이식스부터 먼저 갈까요? 예, 본인들 노래. 제목이 뭐죠? 예뻤어. 예뻤어. 좋아요. 예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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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내게 예뻤어. 예뻤어. 아우 좋은데요. 자 이번에 엠플라잉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격. 여기 너희들다 파파라치. 조명이. 여기 너희들다 파파라치. 조명이 환히 비추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 다들 반해. 나는 뜨거운 남자야 유명한 남자야 내 이름을 불러줘. 쉽게 쉽진 않을 거야. 나는 뜨거운 남자니까. 쉽게 쉽지 않을 거야 여기저기 예쁜 여자 모두 hello 뜨거운 포테이토 오! 오! 쉽게 쉽진 않을 거야 네. 이번에는 JYP와 FNC의 선배님들 히트곡 메들리를 준비를 하셨대요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FNC부터 오케이 네. 뭐 사실 주 양 기획사마다 선배님들이 뭐 잘 길을 닦아놨어요. 그렇죠. 네. 장도 굉장히 많고 예. 어떻게 구성을 해왔는지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레고. Let's go. 하나, 둘, 셋. 바람관에 버렸어요. Say what? Hey, oh, hey. Let's go. Hey.
짧고 긴 손가락만 봐도 나 떨려. 자꾸만 심쿵해. 널 보면 볼수록 가슴이 쿵쿵대. 나도 모르겠어. 심쿵해. 난 어쩌면 좋아. 가슴에 기쁨에 꼭 안기고 싶어. FT Island.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림을 알고 있다고. 다시 태어나도 넌 넌 내 사랑. 수백 번 봐도 난 난 내 사랑. 하늘이 맺어준 넌 내 사랑. 길을 잃은 것뿐이야. 다같이 태어나도 너만 바래. 다시 사랑해도 너만 바래.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네가 없는 나는 없으니까. 예! 사인해. 아 사인해. 이게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 이 엠플라잉에 이 회승이라는 친구가 들어와서 잘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 친구가 북동이네.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충분히 들어와서 엠플라잉이 더 풍성해졌어요. 오케이? 네. 아, 여러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JYP. 네. 이 친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네. 자, 준비되셨나요? 5, 6.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이상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을 뻔했으니까. You're my heart shaker shaker. You're my heart shaker shaker. Can't ever get it again and again. Can't ever get it again and again. It's beautiful sky. 달랐어요. 그죠? 굉장히 좀 감성적인. 야, 우리 데이식스 엠플라잉 네. 대단합니다. 아, 잠깐이 열기를 식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엠플라잉과 데이식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쓰는 배틀 프로필! 프로필, 배틀 프로필입니다. 예. 과연 우리 엠플라잉과 데이식스는 또 얼마나 허접하게 둘을 맞췄을까요? 얼마나 허접하고 억지스럽게 맞췄을지 기대가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수학입니다. 여기 수학 천재가 있나요? 저희 회승이가 또 이과 출신이거든요. 아~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 저희 모의고사 1등 출신. 저희 다음 주신 곡이 중2 수학은 이걸로 끝났다입니다. 아~ 네, 데이식스부터 확인해 볼게요. 맷 올림픽 수학 춤이지? 수학 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등 수학 기호를 춤으로 형상화했다. 영케이가? 영케이가 수학을 했어요? 아, 그럼 이게 유학 시절 때 그. 유학생이에요? 유학했어요? 유학 시절. 그 캐나다에서 했어요. 캐나다? 어디? 토론토에서 했어요. 토론토에 있었구나. 근데 이제 문제를 풀면 네. 그 답을 몸으로 형상화했어야 하는 건데. 아, 보여줘요, 지금. 이거! 네! 문제를 한번 주세요. 와. 아, 아니요, 그, 아니요. 비트 주세요. 신나는 걸로 주세요. 그냥 프리스타일 하겠습니다. 아니, 이과가 있는데 왜? 아니요, 거부할게요. 아, 오케이, 존중할게요. 음악 주세요. 아니, 이건 없죠.
있죠? 사ving that dessert for me, cause if you want, baby, you know you can work for me. 아, 죄송한데 2등은 어떤 춤을 췄습니까? 이게 혼자 추는 게 아니었고 네. 그룹이 그 답을. 근데 여기서 보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곱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난 개인적으로 몇 분의 1을 한다는 이런 그래프가 어떤 거죠? 물결표? 예. 네.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아 잠시만요. 내가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형들 이러고 만 있습니다. 형은 너무 어렵습니다. 엠플라잉은 뭘까요? 입술로 조형 만드는. 재현이 거구나. 네. 그러면 일단 세모 네모 이런 것부터 먼저 보고. 입술 세모 한번 볼게요. 세모. 팔각형. 너무 했다. 수학 하나 더 있습니다. 눈썹을 여기 각도로 90도로 만들 수 있어요. 아, 지금 재현이께서. 말도 안 돼. 야, 얼굴로 수학을 합니다. 네, 얼굴로 각도와 도형을. 아니, 눈썹이 어떻게 90도로 돼. 네, 해보겠습니다. 나도 못 봤네. 아. 나도. 아. 아니요. 엑스 한다고. 네. 아, 이 곱하기. 지금, 아, 이걸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 보는 그림이라. 혹시 진짜 뭐 수학 천재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하기랑 곱하기를 암산으로 가능한다든지. 뭐. 이과 나왔으니까 우리 화승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혜승이? 어? 그러면 혜승이가 제일 잘하죠? 데이식스에 누가 제일 잘해? 영케이? 성진이 오늘 형이 제일 잘해. 광진이? 아, 성진이? 어, 네, 둘이서 무구단 게임을 해서 한 사람이 무구단 딱 반밖에 와! 혜승이 형이 진짜 잘해. 아, 진짜? 네. 우리 뭐 하냐? 형 화이팅! 혜승 씨 화이팅! 박성진 화이팅! 혜승 씨 화이팅! 좀 더 붙었어, 좀 더 붙었어. 이게 진짜 이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 간의 정말 대결이에요. 아, 회사에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아, 여기 여러분들 회사에 주가가 달려있어요. 네. 네. 아, 네. 누구부터 할까요? 형부터 할까요? 네? 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87! 에? 87! 에? 딱밤. 알겠습니다. 아침에 밥을 한 번. 아 진짜 쎈데. 이만 드세요. 이만. 아 이렇게 드리고. 아 그럼요. 사장님. 아 이과인데. 아 이과인데. 자 혜승이 한번 해야죠. 아 네. 가자. 눈빛이. 가자. 성진이 화이팅. 성진이 화이팅. 지금부터. 시작.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구일. 일. 구일. 일.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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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방송도 못 써. 재밌었어. 숟가 떨어지는 소리 들리네. 내려갑니다. 자, 마지막 결승 정합니다. 제대로 때렸는데, 제대로. 성진이부터 갑니다. 주먹으로 갑니다, 안 되면. 하나, 파이팅, 둘, 파이팅. 셋, 넷.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79. 79. 49. 아, 64. 64. 64. 아니, 둘이 공동만 하면 중요한데. 이따고, 나발이고, 명문대 필요 없어. 주간 아이들 보는 애들 지금 TV 꺼라. 이게 빡세. 공부해.
다시 한 번만 갈게요. 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한 번만 막으면 돼요? 아니,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 한 번만 막으면 돼요. 시작. 흥분하는 회자, 흥분하는 회자, 44, 16. 흥분하는 회자, 흥분하는 회자, 87, 56. 흥분하는 회자, 흥분하는 회자, 77, 49. 눈빛을 봤어. 네. 봤어. 네. 더 이상 여러분들을 저희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호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었다. 네. 아, 아주 박빙이었어요. 예. 111은. 자, 이번에는 아. 데이식스의 독특한 신체. 아, 야, 왕태라 미안하다. 피리크니 파풍할 때 0K 주먹을 넣어본. 왜 0K 주먹을? 형제를 후각으로 사람 구별이 가능하다. 원필이 네. 하품할 때 내 주먹 집어넣으면 되나? 어떡해. 아, 들어갔어. 아니, 아니, 원필이 역기급을 역기급 한번 해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미안하다. 어? 아, 오랜만인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렛츠고, 렛츠고. 자, 렛츠고 들어오세요. 하. 어? 어? 하. 어? 저 들어갈 것 같은데? 재현이도 들어가지. 재현이가 맞습니다. 재현이가 오케이. 이 손이요? 아 그래? 재현이 손으로? 재현아 너라면 괜찮다. 반대 손으로 할게요. 안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나 요거는 살려주라. 같은 조건으로. 자 이게 되면 이제 제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갈게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해서. 자 들어가요. 자. 자 들어가요. 자. 원필이가 아니라 예. 재현이. 야 근데 어떻게 길이 크니? 이게 뭐야? 와. 이게 좀 커요. 그 지갑 같아요. 파우치, 파우치. 다음은 엠플라잉입니다. 재현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함. 대충 아무렇게 던져도 물병 바로 세우기 천재 안마장애. 지난번에도 우리 재현이 나왔을 때 무조건 자기는 다 할 줄 안다고 했는데 많이 실패했죠. 아 오늘은 정말 자신 있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물병 바로 세우기도 물병을 던져서 손바닥에 세우면 그래? 아, 예. 오. 일단 바닥에 먼저 한번 해보시죠. 너 잡는 거 아니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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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인지 아닌지. 첫 번째 할게요. 아, 잠깐만. 저희 그 얘기 듣기로 지나가면서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아, 가면서. 어. 막 이렇게 가면서. 해야 되는데. 쿨하게, 쿨하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손을, 손, 손에다가 한 번. 오, 아. 오, 아. 딱 해보시면 어려워요. 와 어렵네. 어려워. 어렵습니다. 저 해봐요. 이건 100%입니다. 이거 100%가 가능합니다. A6 이거 가능합니까? 아, 형 잘하죠. 재밌어요? 아, 성진이 한번 해볼게요. 아, 아 이게 손바닥이다. 손바닥이다. 손바닥이요? 그거 잘하시는데? 아, 안 잘하면 쉬운 게 아니네요. 우리 그 원필이 원필이 한번 해보죠. 건반 치니까 손 손놀림이 졸랐어요. 아, 진짜 떨리네. 이런 거 가지고? 아, 죽고 해 다시 해. 아, 잠시만. 이거 승부욕. 손바닥 손바닥. 저기 그러면 아, 손바닥. 우리 다음 거 할 건데 옆에서 계속 한번. 저 성공하면 말씀드릴게요. 예. 앞말은 두 개 잡을까? 네. 어, 어, 네. 어, 어. 앞말은 두 개 잡을까? 네. 죄송합니다. 오빠 말고요. 잘하는 거 보세요. 아, 약간 카메라 울렁증이 있구나. 사람들이 안 봐야 되는구나. 하고 계시면. 성공을 했습니다, 원필 군도. 안마. 손가기 힘이 좀 세가지고. 한 번만 좀 부탁드려요. 네. 지금 이 친구 안마 좋아하거든요. 몸이 진짜 많이 굳었어요. 마사지 좋아해서. 많이 굳었어요.
우리 선배님들도 찾는 손이에요. 아니, 야, 얘 안마 잘하지 않아? 아, 저, 에, 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어우, 얘 타이 마사지다, 얘. 너무 힘주지 말고. 어우, 손맛이. 아, 저 얘. 밑으로, 밑으로. 얘가 지금 타이 마사지예요. 살짝 한번 해볼래요? 더 돌려야 되나? 와, 얘. 붙여가지고요. 아, 진짜요? 여기 이쪽. 아, 이쪽. 아, 나 바꾸자. 난 재현이가. 아, 아이야. 아, 얘 너무 세. 원빈아, 그만해라. 아, 그렇지, 거기. 아, 그렇지. 계속 하고 있었어. 아, 좋아. 잘하고 힘이 좋네요. 드럼 치는 친구들이랑 도훈이는 섬세하고 재현이는 힘이 있네요. 아, 시원해요. 괜찮네요. 오, 시원한데? 자, 우리 승엽군 가슴 근육에 대한 자부심감이 있다. 이리 와봐요. 가슴 다 가슴살 이렇게 부시고 다녀요? 아, 진짜? 아,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오프라 한번 해봐. 오프라 한번 해봐. 근데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그래, 가슴 운동. 하루에 몇 시간? 몇 시간씩? 쫙 걸어. 한 시간 반 정도씩 하는 거. 아, 우리 광진이도. 광진이 아니, 진짜. 우와, 어머, 야, 어, 돌이야, 돌. 최고, 최고죠. 와. 뭐. 아니요, 저희는 없어요. 제이입니다. 아니요. 울어서요, 형. 형, 울어서. 야, 파트 좀 줘봐, 콘서트 좀 줘. 아, 엄청 평범하네. 제이가 몸이 기가 막히네. 아, 나 제이 헐. 그만 몸피라. 그만 몸피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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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됐어, 됐어, 이제 지워. 확실한 건 다들 안마도 잘하고 다들 가슴 근육이 발달해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특히나 제이의 가슴. 제이. 대단합니다. 아, 네, 아놀드예요, 아놀드. 네. 자, 동물은 뭘까요? 키우는 애완견 말하나? 닭 소리나 개소리, 마다카스 동물 소리. 저희가 드디어 개인기가 나왔네요. LA 닭입니까? 아니면? 네, LA 닭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LA 닭. LA는 이런가 봐요. 대박이다. 짧았어, 근데. 닭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닭소리를 못 들어서 확인할 길이 없네요. 원피디, 원숭이 소리 마다카스카르 동물 소리? 애니메이션? 이게 뭐예요? 원숭이 소리인데 제가 이거 한 번에 듣고 따라하시면 네. 저 진짜 진짜 제가 소원 하나 들어드릴게요. 오케이! 진짜, 오케이! 저희 팀에 원숭이 한 마리 있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거 따라하신 분. 나만 할 수 있나? 얼마나 진짜로. 진짜 할 수도 있어. 아, 그럼 좀 해봐요. 일단 해봐. 내뱉었으니까 한번 해야지 뭐. 원숭이. 아니야, 저게 진짜가 아니에요. 아니야, 저게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쟤 똑같은데? 이게 살짝 목청이 좀 더 나 지금 안 나왔어. 아, 니가 이게 그냥 소원 들어줘. 똑같은데? 똑같은데? 지금 땀 나게 하지 마. 똑같은데? 이거 얼마나 연습을 했어요? 이거 그냥 선천적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거 많아요. 자기 거. 네. 근데 데이식스가 동물의 왕국 그 아카펠라가 가능하다고. 네. 아,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네.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네요. 5, 6, 7, 8.
원숭아. 왜 자꾸 울지? 아, 어쨌든 우리 두 팀 다 오늘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왔습니다. 네. 자, and flying. 오, 소리도 좋네요. 고라니요? 고라니? 고라니 합니다. 고라니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는데 고라니 울음소리 되게 신박한 거예요. 성대모사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들어봤는데 아 너무 똑같아요. 아 진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처음 듣는 분들 계시겠다. 네. 네. 많이 계시겠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아, 달려보세요. 달려보세요. 돼.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봐 풀어봐봐 진짜 진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울어 진짜로 진짜 저렇게 울어 오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뭔데 왜 저렇게 울어 대화해봐 대화해봐 확인을 하는 게 어쩔 거죠? 저 나무늘보 성대모사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검색해놔라. 나무늘보. 새끼 나무늘보. 새끼 나무늘보. 그럼 검색해놔. 나무늘보가 물어? 네. 네? 정말 많이 찾아봤구나. 나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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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찾아. 저요, 저요? 네, 그거 틀어주시면 됩니다. 아~ 마지막 걸그룹입니다. 아, 걸그룹 못지않은 애교 모션이 있습니다. 팀 애교 파칭이 있고요. 파칭이 뭐예요? 파칭이요? 파칭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귀엽게 호치키스 테이플러를 찍는 네. 법이라고 해요. 테이플러를. 아, 백미리 불효의견입니다. 네. 자, 멤버 다 같이. 파칭. 아, 오케이. 먼저. 네, 먼저. 시작하면 은 파칭. 하겠습니다. I love you. 왜 파칭이 뭔지 제대로 설명 안 해줘가지고 아 파칭 효과 네, 테이플러 찝는 소리 아, 파칭 네. 아 그 파칭을 집어넣어가지고 파칭. 애교예요 네네 아. 네, 재현이가 타계국어로 애교가 가능하다 와. 그렇게 됐네요 한국어로 일단 네. 먼저 가볼까요 네 호불호 하지 마 여기 재현이 이제 뜨거운 건데 많이 화려한 걸 또 많이 봐도 될 거고 갈까 자 영어로 갈게요. I love you, I want you, I love you. 또 무한합니까? 일본어, 일본어. 하이, 도모 요로시코 네가이시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츠. 중국어. 빵빵다. 빵빵다. 빵빵다 뭔 말이야? 빵빵다가 이제 약간 좀 애교스럽게 이제. 뿌잉뿌잉 이런 느낌. 뿌잉뿌잉 같은. 빵빵다. 빵빵다. 예. 아, 지금 제목 계속 들어옵니다. J6는 원피디가. 그렇죠. 대단하다. 원빈이 진짜 기분 좋을 때 꺼내는 애기 좀 꺼내줘요. 네. 예, 뭐가 있을까요? 전 카메라 보고 예? 이제 또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네? 아, 벌써 귀여워. 벌써 귀여워. 벌써 귀여워. 네,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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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오늘 녹화가 좀 힘들긴 하네. 아, 이게 너무 다들 애교로 몰아붙이니까. 아, 이게. 아, 근데 뭐, 데이식스와 엠플라잉을 사랑해주신 팬분들한테는 아주,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데이식스. 웬만한 걸그룹 댄스를 섭렵한다. JYP 춤신추망 보유그룹. 어, 진짜예요? 성진이. 네. 성진이에요? 성진이. 그리고 자매품 원피리까지. 자매품. 네. JYP 모든 댄스를 다. 음악만 나오면. 모든 댄스까지는 아니지만, 네. 제 마음대로, 제 식대로. 가보시고. 형 멋있다. Get it.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도훈이 혼자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보셨어요? 기억 안 봤어요. 어마어마하죠? 천재 드러머가 춤까지. 이거 빨리. 자, 한번 주세요. 잘한다. 아, 몸이 가네요. 잘한다. 대포를 진짜 잘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그렇게 걸그룹 같으실까나? 이 팀에서 춤은 도훈이가 에이스입니다. 자, 오늘 함께 했는데요. 데이식스가 후배니까 데이식스부터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뭔가 어수룩하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또 만약에 불러주신다면 그때는 네. 정말 더 업된 모습으로 더 신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월 3일, 4일 이렇게 양일간 공연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자, 엠플라인. 리더. 네, 일단 저희 팀으로 주간 아이돌 두 번째 나오게 되었는데 데이식스 분들도 실제로 이렇게 같이 뵈서 너무 좋았고 연주도 좋은 연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저희도 이제 3월 달에 콘서트 하니까 많이 놀러 오시고 앞으로 뜨거운 감자 더 뜨겁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엠플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엠플라이 데이식스였습니다. 여기 너희들 다. 굉장히 여성스러운 많은 분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뭐랄까, 거리감 느껴지는 톤이거든요? 아니요. 이거, 지금 이건 마마마 아니야. 너무 여성스러워. 네. 아니야, 이거! 헬레나! 여기 너희들 다